안녕하세요. JP 로켓 박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실패했던 로켓 주말을 다시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사실 이전 영상에서 보신 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 전체 시스템을 테스트했을 때 연소 자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점화도 안 되고 반응도 없고 말 그대로 완전 실패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접근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한 번에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파트인 점화 장치만 따로 떼서 연소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점화 장치가 메인 챔버에 6mm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어 연소가 잘 되는지 확인하려면 파이프를 분리해 줘야 합니다. 분리한 후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점화 순간 거의 폭발하듯이 불이 확 붙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번에 3D 프린터로 뽑아서 시험 잘 된 건 뭔데. 그래도 적어도 이번에 점화가 가능하고 그 상태에서 재연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확인한 셈이죠. 예상되는 문제는 입력 압력 조건이 달랐던 겁니다. 압력이 다르면 유량도 달라지고 그럼 혼합비나 점화 조건 자체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설계를 그대로 쓸 수 없었고 다시 압력값부터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탁가스를 계측기에 직접 연결하고 밸브를 풀어줍니다. 0.75V로 약 2.5바입니다. 다음은 산화제입니다. 계측기에 직접 연결하고 밸브를 풀어줍니다. 1.92V로 약 14.2바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인젝터 오리피스 지름, 즉 분사 구멍의 크기를 새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피스는 3D 프린터로 뽑아줄 겁니다. 오리피스를 넣기 위해 다시 체결부를 측정해 줍니다. 오리피스로 0.1mm 단위 정밀도로 뽑는 게 어려웠는데 여러 번 시도하면서 뽑았습니다. 오리피스를 끼워줍니다. 오리피스를 넣었으면 다시 입력 파이프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버모터 대신 릴레이로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서버모터 제어 딜레이로 인해 연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저번 3D 프린터 챔버에서는 연소가 잘 되었던 이유가 릴레이 밸브로 동시에 주입돼서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탄소 릴레이 밸브에 파이프 피팅을 연결해 줍니다. 부탄 릴레이에도 파이프 피팅을 연결해줍니다. 릴레이를 프레임에 철사로 고정시켜줍니다. 밸브를 부탄가스와 연결해줍니다. 이번에는 릴레이 밸브를 이용해서 탄소와 부탄가스를 동시에 오픈해서 점화를 시도했어요. 기존에는 서버모터로 밸브를 제어했는데 모터 반응 속도가 느려서 점화 타이밍이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 신호를 받으면 바로 여닫히는 릴레이 방식으로 바꿔서 테스트해봤죠. 그런데 의외로 이번엔 연소가 전혀 안됐습니다. 기계적으로는 잘 열리고 압력도 공급되고 점화도 시도되는데 불이 붙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축측한 건 혼합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료밸브, 즉 부탄밸브를 아주 살짝 잠가서 연료 공급량을 줄여봤어요. 그랬더니 1차 점화에서는 성공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자 다시 재점화해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2차 점화부터는 다시 점화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문제는 점화 타이밍이나 압력 자체가 아니라 가스 혼합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즉 그냥 가스를 동시에 분사하는 방식으로는 가스들이 잘 섞이지 않아서 제대로 된 혼합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아예 혼합이 잘 되도록 설계된 스월 인젝터를 적용해 보기로 한 거예요. 이건 연료와 산소가 서로 회전하면서 섞이도록 설계된 인젝터인데 처럼 산화제가 벽면을 타고 소용돌이 치고 연료도 마찬가지로 회전하면서 산화제와 연료가 충돌하여 혼합되는 방식입니다. 기존 인젝터와 전체 면적은 같게 유지했고 측면에 수월 구멍을 추가했습니다. 분홍색 파트 내부로 산화제가 회전하고 초록색과 분홍색 공간 사이로 연료가 회전합니다. 가공하기 전에 먼저 3D 프린터로 모델을 출력해서 형태를 실험해봤습니다. 근데 제 노즐은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0.1mm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 3D 프린터 출력에서는 크게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처음 뽑은 출력물은 구멍이 막혀있거나 아예 형태가 안 맞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부품별로 반복 출력하면서 설계값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가스 누출이 되지 않도록 각 부분별로 오링을 연결해 줍니다. 오링은 꼭 제 오링 계산기 시트를 이용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아무리 눌러도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월 인젝터는 설계가 복잡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축, 면, 방향 모두 오링을 사용했습니다. 산소 스월 챔버가 잘 안 들어가네요. 오링 설계는 잘 되었는데 연료 스월 챔버 내경이 출력하면서 좀 좁아졌습니다. 클램프로 넣어주겠습니다. 다행히 연료 챔버 안으로는 잘 들어가네요. 전부 조립해주고 커버를 볼트로 조립합니다. 부탄가스 피팅을 조립해줍니다. 아우, 설계 시에 이런 실수 조심해야 합니다. 산소가스 피팅부터 조립해줍니다. 부탄가스는 엘보 피팅과 간섭 있으므로 일자 피팅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인젝터로 다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연소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 됐습니다. 가스 혼합이 구조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증거죠. 다만 아직 해결할 과제는 남았습니다. 첨화된 고온가스를 메인 챔버까지 안정적으로 전달해야 하는데요. 그 경로에 내경 6mm 파이프가 사용됩니다. 자, 이제 성공적으로 점화가 되었으니 가공 원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계된 파일을 업로드하면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견적이 산출됩니다. 이건 제가 추후 토크 벡터링을 위한 암 마운트인데요. 금속 가공을 통해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견적은 세 파트에 $90 정도로 산출되었네요. 주문하는 방식도 아주 간편합니다. 3D 모델링을 업로드하고 재질을 선택하면 주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JLC PCB는 PCB 뿐만 아니라 가공 3D 프린터 솔루션도 제공하니 적극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오늘은 제점화 이그나이터를 살리기 위해 여러 시도와 실험을 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JLC PCB사의 가공된 스월 인젝터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